641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한국어 학원에 가요? 1번. 아니요. 다음 달에 한국에 가요. 2번. 아니요. 날마다 한국말을 공부해요. 3번. 아니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예요. 4번. 아니요. 토요일에만 수업이 있어요. 642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세요? 1번. 일이 많아서 늦게 끝나요. 2번.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해요. 3번. 아침에는 빵을 먹고 출근해요. 4번.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일을 해요. 643번 문제입니다. 이 기계를 써본 적이 있어요? 1번. 아니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요. 2번. 아니요. 한국말을 쓸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외국 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4번. 아니요. 그 기계는 써본 적이 없어요. 644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일했어요? 1번. 아침 7시에 일어나요. 2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어요. 3번. 서울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4번. 회사에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어요. 645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1번. 내년에 한국에 갈 거예요. 2번. 비행기를 타고 갈 거예요. 3번.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싶어요. 4번.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646번 문제입니다. 이 컴퓨터를 고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고칠 수 없어요. 2번. 아니요. 컴퓨터가 없어요. 3번. 아니요. 책상 위에 있어요. 4번. 아니요. 제 컴퓨터가 아니에요. 647번 문제입니다. 한국말을 잘해요? 1번. 아니요. 잘 못해요. 2번. 아니요. 잘 알아요. 3번. 아니요. 갈 수 없어요. 4번. 아니요. 자주 안 가요. 648번 문제입니다. 일이 끝났는데 불을 꺼도 돼요? 1번. 네. 불을 끄면 안 돼요. 2번. 네. 일이 아주 어려워요. 3번. 네. 일이 끝났으면 끄세요. 4번. 네. 불이 나면 전화하세요. 649번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할 줄 아세요? 1번, 네, 길이 복잡해요. 2번, 네, 운전할 수 없어요. 3번, 네, 운전할 줄 알아요. 4번, 네, 버스 번호를 알아요. 650번 문제입니다. 이 물을 마셔도 돼요? 1번, 네, 마셔도 돼요. 2번, 네, 마시지 마세요. 3번, 네, 마시면 안 돼요. 4번, 네, 마실 줄 알아요. 65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돼요? 1번, 아니요, 없어요. 2번, 아니요, 안 돼요. 3번, 아니요, 피우세요. 4번, 아니요, 피워도 돼요. 652번 문제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1번,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2번, 이 회사에서 일을 해요. 3번,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4번, 회사에서 일하기가 힘들어요. 653번 문제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가르쳐 드릴까요? 1번, 네, 배워보세요. 2번, 네, 가르쳐 주세요. 3번, 네, 지금 사주세요. 4번, 네, 제가 써드릴게요. 654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1번, 작은 무역회사에 다녀요. 2번,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요. 3번, 주말에는 일하지 않고 쉬어요. 4번, 월급이 많은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655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국말을 가르쳐요? 1번, 한국말을 배웠어요. 2번, 김 선생님이 가르쳐요. 3번,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4번, 날마다 한 시간 공부해요. 656번 문제입니다.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1번, 빨리 찬물을 드세요. 2번, 빨리 소화기를 사세요. 3번, 빨리 병원으로 가세요. 4번, 빨리 소방서로 전화하세요. 657번 문제입니다. 문을 열어도 될까요? 1번, 아니요, 마시면 안 돼요. 2번, 아니요, 문을 열지 마세요. 3번, 아니요, 그쪽으로 가지 마세요. 4번, 아니요, 오늘은 만날 수 없어요. 658번 문제입니다. 이 공구를 사용해도 돼요? 1번,
네, 사용해도 돼요. 2번. 네, 공구가 많아요. 3번. 네, 공구가 없어요. 4번. 네, 그 공구는 비싸요. 659번 문제입니다.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못 읽어요. 2번. 아니요. 읽지 마세요. 3번. 아니요. 읽지 맙시다. 4번. 아니요. 매일 읽어요. 660번 문제입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1번. 네, 한국말이 어려워요. 2번. 네, 작년 겨울에 왔어요. 3번. 네, 한국에 일하러 왔어요. 4번. 네, 쉬운 말은 할 수 있어요. 661번 문제입니다. 작업은 다 끝났습니까? 1번. 아니요. 작업장에 없습니다. 2번. 아니요. 지금 작업 중입니다. 3번. 아니요. 벌써 다 끝났습니다. 4번. 아니요. 작업복을 입지 않습니다. 662번 문제입니다. 주말에도 일해야 해요? 1번. 아니요. 주말에만 가요. 2번. 아니요. 주말에도 회사에 가요. 3번. 아니요. 오늘은 일찍 가도 돼요. 4번. 아니요. 주말에는 안 해도 돼요. 663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664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한국말을 배웠어요? 1번. 학교에 갔어요. 2번. 중국에서 왔어요. 3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번. 두 달 전부터 배웠어요. 665번 문제입니다. 복사기가 고장 났습니까? 1번. 네, 복사했어요. 2번. 네, 복사가 잘 돼요. 3번. 네, 고장이 아니에요. 4번. 네, 지금 수리 중이에요. 666번 문제입니다. 누가 한국말을 잘해요? 1번. 반방 씨가 잘해요. 2번. 지수 씨가 자고 있어요. 3번. 박 선생님한테서 배웠어요. 4번.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667번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부탁한 일은 다 끝내셨어요? 1번. 네, 다 해놓았습니다. 2번. 네, 부탁을 받았습니다. 3번. 네,
어제 도착했습니다. 4번. 네,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668번 문제입니다. 박 부장님께 연락하셨지요? 1번. 네, 자주 연락해 주세요. 2번. 네, 전화를 걸 수 없어요. 3번. 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4번. 네, 전화로 연락드렸어요. 669번 문제입니다. 지금 이 기계를 사용해도 돼요? 1번. 아니요. 사용해도 돼요. 2번. 아니요. 지금 수리 중이에요. 3번. 아니요. 기계를 끄면 안 돼요. 4번. 아니요. 내일 사러 갈 거예요. 670번 문제입니다. 여기 앉아도 돼요? 1번. 네, 앉으세요. 2번. 네, 여기 있어요. 3번. 네, 앉지 마세요. 4번. 네, 오지 않아도 돼요. 671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돼요? 1번. 아니요. 찍지 않아요. 2번. 아니요. 찍어도 돼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찍으면 안 돼요. 672번 문제입니다. 이 망치 가져가도 돼요? 1번. 네, 가져가세요. 2번. 네, 지금 오세요. 3번. 네, 쓰면 안 돼요. 4번. 네,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 673번 문제입니다. 지금 도장이 없는데 서명을 해도 됩니까? 1번. 네, 안 됩니다. 2번. 네, 괜찮습니다. 3번. 네, 제 도장입니다. 4번. 네, 찍어도 됩니다. 674번 문제입니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세요? 1번. 늦잠을 잤거든요. 2번. 일찍 퇴근했거든요. 3번. 할 일이 남았거든요. 4번. 일이 빨리 끝났거든요. 675번 문제입니다. 컴퓨터를 할 수 있어요? 1번. 네, 하지 못해요. 2번. 네, 사고 싶어요. 3번. 네, 여기 없어요. 4번. 네, 할 수 있어요. 676번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1번. 네, 집에 없어요. 2번.
네, 전에 해봤어요. 3번. 네, 지금 보고 있어요. 4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677번 문제입니다. 어제 회사에 왜 안 나왔어요? 1번. 피곤해서 쉴 거예요. 2번. 몸이 아파서 못 왔어요. 3번. 집에서 8시에 나왔어요. 4번. 회사에서 할 일이 많았어요. 678번 문제입니다. 지금 퇴근해도 돼요? 1번. 네, 퇴근하세요. 2번. 네, 들어와도 돼요. 3번. 네, 피곤하지 않아요. 4번. 네, 비가 오면 안 갈 거예요. 679번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1번. 늦게 출근하면 안 돼요. 2번. 내일까지 끝낼 수 없어요. 3번. 다음 주부터 할 수 있어요. 4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예요. 680번 문제입니다. 1시간 더 일할 수 있어요? 1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2번. 아니요. 살 수 없어요. 3번. 아니요. 1시간 걸려요. 4번. 아니요. 지금 가야 해요.